임해군. 아 정말 조선시대 이리도 극악무도한 인간이 있었을까요? 성격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폭행 강도는 물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재산 강탈은 기본에 곡물까지 약탈했으며 심지어는 현직 도승지의 첩을 빼앗기 위해 수화를 시켜 도승지 유의서를 살해까지 하며 대신들의 탄핵 상소를 받는데요. 이에 아버지 선조도 임해군을 불러 크게 질책하지만 임해군은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죠. 결국 선조는 뭐 그래도 혈육이라고 임해군을 질책하기만 하고는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임해군은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서호장자로 태어납니다. 어린 나이에 친모 공빈 김씨가 사망하면서 왕비 의인왕후 손에서 자랐으며 동생 광해군과는 달리 생모의 얼굴을 기억하는 탓인지 왕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성격이 과격한 탓인지 세자 자리는 광해군에게 넘어가죠. 임란 때는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다 원한이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 손에 잡혀 일본군에 넘겨지는데요. 결국 훗날 동생 광해군에게 죽음을 맞습니다.